제안수도 90도로입니다. 아빠랑 엄마랑 따님이랑 따님 친구랑 그렇게 제안수도 80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가다가 2차 말고요. 2차도 좀 빠른 편인데요. 깜짝 놀랍니다. 가겠습니다. 제한수도 80. 오! 빠르다. 와, 저 하얀차 빠르다. 와! 와, 또 하얀차. 와, 제보해야 되겠다, 이놈들. 와. 저 흰색 차 세대가 일행으로 보인대요. 한 대 뿅! 또 한 대 뿅! 또 뿅! 음악 무섭대. 아, 속도가 어느 정도 돼 보였나 했더니 한 120 정도 돼 보였대요. 근데 제가 볼 때 120도 더 빠른 것 같습니다. 제한속도 80도에서 블박차는 네, 그 범위 내에서 가고 계셨는데요. 조금 전에 가던 빨간 차도 블박차보다 빠르잖아요. 블박차. 이 차도 좀 빨라요. 80도래요. 80에서 내가 정속 주행하면 이 차도 나보다 빠른데. 그런데 뒤에서 총알처럼. 자, 보세요. 아, 또 오른쪽에서 길이 없어지는데 여기를 예. 세대 다 스마트 국민제보에 신고하셨답니다. 이랬을 때 뭘로 처벌할까요? 과속으로 처벌할까요? 아니면은 단순히 위험한 진로 변경으로 처벌할까요? 저럴 때 속도 분석해서 제대로 좀 처벌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한 속도가 100km 초과, 80km 초과, 그러면 형사처벌 대상이잖아요. 그래서 형사처벌 해야 옳은데 그렇게 할까요? 저는 이번 공익신고에 대해서 경찰이 어떻게 처리할지 궁금해집니다. 속도를 분석해서 형사처벌 대상일지 아니면은 범칙금과 벌점 대상일지 그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진로 변경 방법 위반으로 할 것인지 또는 실선 위반으로 할 것인지 경찰이 조금만 신경 쓰면 저렇게 위험한 행위에 대해서 형사처벌도 가능할 수 있을 텐데요. 그리고 어마 무섭대이 다른 차들에게 위해 위협이 됐잖아요. 그리고 저 앞에 가다가 슉슉슉 이렇게 간 거 이거 충분히 난폭운전죄 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할까요? 아니면 단순히 위험한 진로 변경, 위험한 차로 변경으로만 처리할까요? 나중에 결과 올라오면 꼭 알려주세요. 그리고 어마 무섭대이 네 하신 변호사님 열공발이 이병선입니다. 울산역 가는 도중에 아이 그 흰색 차 세대가 아이 여기는 서킷이 아니에요. 과속하지 맙시다. 항상 안전 배려 방운전에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 이병선님 사모님과 그리고 따님과 함께 드시라고 지넬리스 아이스크림 보내드리겠습니다.